타이는 이제 케이지 안에서 나와도 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캥버윌의 서열이 타이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제 몸이 회복되고 있는 타이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캥버윌의 거처를 봉이의 닭장으로 옮겼다. 다행히 캔디는 타이보다 서열이 높지만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캔디가 계속해서 놀부를 만나주지 않자 결국 놀부는 다른 암탉을 만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놀부와 바람피웠던 바로 그 갈색 암탉인데 이번 기회에 녀석의 이름을 브라운이라고 지어주었다. 한번 놀부에게 배신을 당했던 브라운이는 처음에는 놀부를 피해 다니고 거부했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놀부는 이제 새로운 암탉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캔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녀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닭장 앞을 서성이며 캔디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캔디는 아직까지 놀부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내가 보기엔 놀부가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브라우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한편 응부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암탉들과 강제로 교미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녀석은 태양이와 골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로 방심한 암탉들을 노린다. 흥부가 있는 이곳은 암탉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닭장 주변과 최단거리에 위치했지만 서열이 높은 수탉들이 오지 않는 나름 안전한 장소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암탉들에게 구애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흥부에게 이것이 유일한 욕구에서 방법이다. 얼마 전까지 알을 낳지 않던 브라우니는 놀부를 만나고 난 뒤부터 다시 알을 낳을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놀부는 그런 브라우니와 함께 괜찮은 둥지를 찾아다닐 만큼 세심한 면을 가졌다. 암탉들과 교미만 하는 농장에 있는 다른 수탉들과 비교하면 놀부는 꽤 매너가 좋은 녀석이다. 같은 시각, 흥부는 방심한 암탉과 강제로 교미하기 위해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타깃이 된 암탉은 흥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먹이활동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암탉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놀부와 달리 흥부는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수탉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녀석의 바른대로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다. 놀부는 알을 낳으러 둥지 안으로 들어간 브라우니를 기다리고 있다. 녀석은 캔디와 사귈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브라우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브라우니가 알을 낳으러 들어간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놀부는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기다린다. 날씨는 춥고 손발이 시렵지만 브라우니가 나오지 않으니 나도 놀부도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 아마 농장에 있는 다섯 마리의 수탉들 중 놀부만큼 암탉을 순정적으로 좋아하는 녀석은 없을 것이다. 태양이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덩치와 산적처럼 생긴 외모를 가진 놀부는 겁이 많아 싸움을 못하는 겁쟁이 수탉이다. 비록 그 점 때문에 캔디가 녀석을 버렸지만 언젠가는 캔디가 놀부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 같은 시각, 흥부는 여전히 또 다른 암탉을 노리고 있다. 한참의 시간이 더 지난 뒤 브라우니가 알을 낳고 나왔다. 그리고 놀부는 알을 낳은 브라우니와 함께 축하를 해주고 있다. 캔디가 없는 놀부의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어쩌면 브라우니도 꽤 괜찮은 놀부의 짝이 될 것 같다.